음향 출력은 X, 음향 파워는 Y. 다음 관계가 성립, K는 상수, 이렇게 되네. 음향 출력이 10의 4승분의 1일 때 파워는 80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면, 공식 한번 적고 갈게요. 파워 Y는 10 곱하기 로그의 상수 K에, 얘는 X가 출력 X. 여기다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출력이 10의 4승분의 1이면 여기에 적어야 되고요. 파워는 80dB이에요. 그러니까 80이에요. 10 곱하기 로그의 K분의,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정리해보면, 나누면 8 되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적어보면, 8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 빼기 로그 K에요 정도.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로그 K는 얘가 마이너스 4,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뭐 이런 정도로 볼수 있겠고. 출력이 200W가 된다면, 출력은 여기죠. 200이면 파워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워 Y는 10 곱하기 로그의 K의, 출력이 여기 200 이렇게 하잖아요. 분리해보면 10 곱하기 로그의 200 빼기 로그 K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분리해보면 10의 제곱 분리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로그인데, 로그 2가 0.3이니까 0.3을 적고, 빼기 로그 K 자체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14.3 됩니다. 10 곱하기 14.3. 그래서 10을 곱하니까 143. 4번.